안녕하세요. 퓨처 미디어입니다. 야마하 DM3 펌웨어 2.0 업데이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환경 설정 버튼을 누르고 About을 누르면 현재 버전이 표시됩니다. 메인 버전 1.13과 단태 4.253, 4.2028, 5.01입니다. USB 메모리를 준비하시고 USB 포트에 꽂습니다. 사용 중이신 메모리는 내용물을 꼭 백업하세요. 환경 설정 버튼을 누르고 Save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드래그를 하면 포맷이 보입니다. 포맷 터치하시고 OK를 누르면 포맷이 진행됩니다. 메모리를 빼고 컴퓨터에서 kr.yamaha.com 주소로 접속합니다. 검색에서 DM3 펌웨어 2.0 클릭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체크하시고 다운로드 압축 파일을 풉니다. 폴더를 USB 메모리에 복사 후 파일 3개를 USB 메모리 루트로 옮깁니다.
USB 메모리를 제거합니다. 캣7 SSTP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이더넷 포트에서 단테 프라이머리 포트로 연결합니다. 단테 카드 업데이트로 꼭 연결해야 합니다. USB 메모리를 꽂고 전원을 켭니다. USB 메모리 안에 업데이트 파일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진행합니다.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화면이 꺼지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다시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DSP와 단테가 진행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USB 메모리를 제거하면 홈 화면으로 시작됩니다. 버전을 확인해 봅니다. 환경 설정에 About 버전 2.0과 단태 4.277, 4.212, 5.03 최신 버전으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